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민족 운동 볼게요. 문제풀이 할 거예요. 우리 문제풀이 할 거예요. 영국의 인도 침략, 유럽 열강의 침략과 무굴 제국의 쇠퇴 나왔네요. 인도 그 다음에 옆에는 뭐예요? 동남아시아의 민족 운동 나오네요. 뭐 베트남,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타이 뭐 이런 나라들이 나오네요. 그거 위주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14페이지 한번 볼게요. 플라시 전투예요. 플라시 전투인데 옳은 것을 고르래요. 두개 고르면 되네요. 두 개. 영국이 패배할 일이 그죠? 영국이 인도 무역을 독점하는 결과를 낳아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프랑스가 영국과 벵골을 물리치고 승리하였어? 영국과 프랑스가 벵골 지역에서 주도권을 두고 충돌한 거요? 자, 영국이 이긴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영국이 이겼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벵골 지역에서 주도권을 다 충돌한 거예요. 답은 4번 갑니다. 영국은 플라시 전투에서 프랑스 벵골을 물리치고 인도 무역을 독점했어요. 플라시 전투 한번 볼까요?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 무역 주도권을 두고 충돌했는데 영국이 승리합니다. 영국이. 프랑스는 벵골하고 연합했어요. 프랑스, 벵골, 영국인데 결과는 영국이 인도 무역을 독점합니다. 이겼으니까 그 지역을 통치하겠죠. 당연히 통치하면서 조세 징수를 하겠지, 그지? 자, 결과가 저거였어요. 답은 바꿔요.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인도 국민회의의 주장이 아닌 것은 인도 국민회의의 주장이 아닌 것은 영국이 인도의 민족 운동을 분열시키기 위해 벵골 분할령을 발표하자 국민회의는 저항하였다. 무엇을 얘기하면서 저항하였다. 자치 같은 걸 주장했겠지, 그지? 이게 그다음에 국산품 애용 할 만하겠지? 밉잖아요. 민족교육도 실시하겠지? 영국 상품 사고 싶겠어? 이딴 놈들은? 아니겠죠, 그죠? 영국식. 근대교육은 근대교육이지만, 민족교육이지만, 영국식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열받는데, 지금 이렇게 하겠어. 파란 글 읽어볼까요? 인도 국민회의는 벵골 분할령 발표 이후에, 벵골 분할령 발표 이후에, 콜카타 대회를 개최했어요. 영국 상품 불매 운동, 자치, 국산품 애용, 민족 교육 실시 등을 주장했어요. 반영 민족 운동이에요. 민족 교육 실시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자, 기역 미음 국가를 식민지로 삼은 열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미음? 그렇죠. 맞아요. 일단, 하나하나 일단 적어 봅시다. 기역의 나라 이름은 뭐죠? 미얀마죠. 미얀마는 어디가 먹었죠? 영국. 그죠? 영국. 그 다음에, 니은은 뭐죠? 타이, 그죠? 태국. 타이. 타이는 어디가 먹었죠? 그죠?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어디죠? 이름이 뭐죠? 베트남. 베트남은 뭐죠? 베트남은 프랑스. 리을은 필리핀이죠. 필리핀은 뭐죠? 그죠? 에스파냐가 먼저 먹은 거, 그죠? 미국이에요. 에스파냐, 미국. 그 다음에 미음은 인도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예요. 네, 네덜란드. 이 그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타이, 시암은 독립을 유지했어요. 그 다음에, 아유, 답이 보이네. 베트남 민족운동은 동유운동 전개, 이게 맞네요. 베트남에서는 청년들을 일본에 보내 인재를 양성하는 게 동유운동이에요. 일본에 유학 보내는 거예요, 청년들을. 한번 앞으로 볼까요? 베트남 유신에서 그저 뭐요? 판보이죠. 동유운동을 전개했어요. 월남망국사를 저술하고 베트남 광복회를 조직했어요. 자, 동유운동 옆에 보면은 판보이죠가 주도한 운동이에요.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으로 뭐요? 베트남 청년들을 유학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근대 문물하고 제도를 하는 게 베트남 유신회에서 한 게 바로 동유운동이다. 자, 영국이 인도 무역을 독점하게 돼요. 일본 문제에서 나왔던 거죠. 플라시 전투. 영국이 벵골 지역의 통치권하고 조세 징수권을 장악하게 되는 결과를 갖죠. 19세기 인도랑 영국의 면직물 무역에 대한 대화 내용이에요. 영국이 아시아에 수출한 면직물은 급증하고 인도가 유럽에 수출한 면직물은 뚝 떨어졌네, 그지? 뚝 떨어졌네, 그지? 아주 옛날부터 했었네, 얘네는, 그지? 그러면 옳은 것은 인도에서는 면직물 산업이 몰락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죠? 몰락했으니까 실업자가 생겼을 거예요. 그죠?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의 값싼 면직물이 인도에 밀려들어왔어요. 인도에 밀려들어온다라는 단어까지 썼네요. 인도의 면직물 산업은 어떻게? 몰락. 그죠? 영국의 인도 지배 정책인데요. 틀린 것을 하래요. 인도의 전통 문화를 무시했을 거예요. 그죠? 전통 문화를 무시했어요. 영국에서 대량 생산된 면직물을 팔아먹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서 경제를 수탈했어요. 종교적 대립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분열 정책을 썼어요. 그죠? 인도인에게 이슬람교로 개종하라고? 그건 아니죠. 크리스트교겠죠. 영국은 인도를 원료 공급지 상품 시장으로 삼았어요. 인도인에게 뭐를 크리스트교로 개종할 것을 강요했어요. 크리스트교. 영국이 이거 저번에 풀었던 거죠. 맞나? 답 써 있니? 세포의 항쟁이죠. 영국은 세포의 항쟁을 진압한 후에 인도 제국을 수립했어요. 인도 세포의 제국 항쟁을 진압한 후에 인도 제국을 수립했어요. 세포의 항쟁을 진압하고 멸망했으니까 영국령 인도 제국, 그죠? 인도를 직접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일과 단체가 뭐냐? 인도예요. 85년. 목적은 인도의 지식인 회유, 민족운동을 약화하려고 했는데 초기 주장은 영국의 인도 지배 인정, 그렇지만 자치를 주장했어요. 이게 바로 인도의 단체 하면 이게 멋있죠? 인도 국민의, 그죠? 자, 이거 한번 파란 거 볼게요. 인도 국민의는 영국이 인도 지배를 쉽게 하기 위해 인도의 관리와
지식인을 회유하려고 만든 거예요. 원래는 인도의 그 관리, 공무원들이죠. 지식인을 회유하려고 만든 건데, 광복회랑 이런 거. 자, 지도에 나타난 정책이에요. 서벵골, 동벵골이에요. 벵골 분할령을 얘기하는 거죠. 답은 요거 갑시다. 영국이 종교적 갈등을 이용해서 인도의 민족운동을 분열시키려고 한게 서벵골, 동벵골이에요. 여기는 이슬람, 여기는 힌두교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벵골 분할령은 영국이 종교적 갈등을 이용해 인도의 민족운동을 분열시키려고 한 정책이에요. 벵골 분할령은 때문에 인도 국민회의의 주도로 반영 운동이 확산됐어요. 그래서 철회했어요. 철회. 답은 5번이었지요. 그 다음에, 빨간색. 잘 나오는구만. 이게 맞아. 이 글을 써야겠다. 벵골 분할령 발표 이후에 인도 국민회의가 반영 운동을 주도하며 주장한 내용, 뭘 주장했냐라는 인도 국민회의는 아까 앞에 있었던 것죠. 영국 상품 불매 자치 획득, 그거를 수화라지라고 그래요. 국산품 애용을 수화대시라고 그래요. 민족 교육 실시 등을 요구했어요. 인도 국민회의는 영국 상품 불매, 수화라지, 수화대시, 민족 교육 실시 등을 요구했어요. 답 쓰세요, 빨리. 영국 상품 불매, 그 다음에 수화라지, 수화대시, 민족 교육 실시예요. 주장한 내용이니까 크게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유럽 열강의 동남아시아 침략인데요. 틀린 것을 한번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틀린 것을. 플랜테이션을 하려고 그랬죠. 열강들이. 사회 시간에, 중1 사회 시간에도 배운 거예요. 19세기 동남아시아가 유럽과 무역하는데 큰 이익을 얻을 리가 없죠. 공부 안 해도 알겠다. 그지? 부자랑. 가난한 사람이랑, 부자 나라랑, 가난한 나라랑 무역을 하면 100% 가난한 나라가 손해보게 돼 있어요. 그죠? 그건 맞는 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야. 큰 마트랑, 동네 구멍가게랑 게임이 돼? 그지?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19세기 후반 동남아시아는 열강의 원료 공급지로 전락했죠. 침략으로 동남아시아 원주민의 노동 환경이 그저 노동 환경이 열악해졌죠. 신항로 개척 이후 유럽 국가들이 향신료 무역을 위해 침략하였어요. 답은 2번 갈게요. 베트남의 민족 운동이에요. 그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5번. 반부흥운동, 황제의 권위 회복, 프랑스군, 프랑스가 나오잖아요. 베트남이 프랑스였죠. 아까 지도에 베트남이 프랑스였죠. 프랑스.
베트남의 관료 출신, 유학자, 지주 등이 주도했어요. 베트남에서는 황제가 프랑스 침략에 맞서 싸울 것을 명령했어요. 그죠? 그래서 간부옹, 근황운동이 일어났어요. 자, 지금 각국의 민족운동을 보면 이 똑똑한 사람들, 그죠? 똑똑한 사람들이 항상 주가 됩니다. 그지? 뭘 알아야지 뭘 해먹지. 그지? 뭘 알아먹. 우리 이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돈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게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에요. 자, 네덜란드의 식민지. 이것만 해도, 그지? 네덜란드만 봐도 우리는 맞출 수 있었던 문제. 인도네시아입니다. 자, 카르티니 민족운동 읽어볼게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이슬람 동맹 등 단체가 조직됐어요. 카르티니가 여성교육 보급과 그 다음에 여성계몽에 앞장섰어요.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 인도네시아 카르티니 여성 교육 보급에 노력했어요. 근대적 여학교도 설립했어요. 부티 우토모 이슬람 동맹 서양식 교육을 받은 지식인과 상인들이 만들었어요. 외국 상인의 세력 확대랑 크리스트교 반대 운동을 전개했어요. 이슬람교가 동맹이 민족 산업 육성과 자치를 요구했어요. 다시 한번 누구냐? 에스파냐의 지배에 저항해서 필리핀 연맹을 조직했어요. 계몽 운동을 전개했어. 나에게 손대지 말라를 출간해서 필리핀의 현실을 알렸어요. 필리핀 독립의 아버지 호세 리살, 그죠? 필리핀 연맹을 조직하고요. 계몽운동, 독립운동을 이끈 호세리살 한번 볼게요. 필리핀 보면 여기가 필리핀이죠. 필리핀 보면 뭐가 나왔어? 호세리살, 아기날도가 나와요. 필리핀 연맹을 만든 건 호세리살. 계몽운동 했어요. 독립운동 했어요. 아기날도, 비밀결사, 카티프나니, 무장. 벌써 이 사람은 그지? 머리로 싸웠고 이 사람은 몸으로 싸웠네요. 그죠? 아기날도는. 그죠? 몸으로 싸웠어요. 19세기 독립을 유지한 나라를 지도에서 찾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타인데 여기 봐요. 여기는 이 우측은 영국과 프랑스의 사이에서, 그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버텨냈어요. 다이에요. 답은 나. 2번이에요. 2번. 19세기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나라가 열강의 식민지가 되었으나 시암, 타이는 뭐를 이게 쓸 줄 알아야 되겠죠? 지리적 이점. 아주 가운데죠, 그죠? 정부 주도의 근대적 개혁 추진으로 독립을 유지했어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고 정부 주도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해서 그저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걸 쓸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인도의 근대사를 정리한 건데요. 가마에서 틀린 것은 여기 뭐 이게 여기는 맞는 말인데 가나다 이 동그라미 1, 2, 3, 4, 5번에서 틀린 게 있나 보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17세기 영국과 프랑스는 인도 무역을 위해 인도의 동인도 회사를 설치했대요. 우리 1번 볼까요? 동인도 회사가 세포이 항쟁 이후 해체되었다. 맞나? 맞아요? 한번 찾아볼게요.
세포의 항쟁의 결과 여기 써 있네요. 동인도 회사가 해체됩니다. 아, 1번은 맞는 거예요. 자, 동인도 회사가 해체되고 그다음에 18세기 무굴 제국이 쇠퇴하자 영국, 프랑스는 인도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고자 하였어요. 이에 플라시 전투가 일어났고 전쟁에 승리한 영국이 인도 무역 독점권을 확보했어요. 이후 영국은 인도의 전통을 무시하는 식민 정책으로 인도인의 반발을 샀어요. 이러한 불만은 세포의 항쟁으로 나타났어요. 인도의 민족 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영국이 인도의 지식인들을 회유하기 위해 창립한 단체가 인도 국민회의예요. 벵갈 분할령 발표를 계기로 반영운동에 앞장서요. 자, 플라시 전투, 벵골 지역을 둘러싸고 일어난 영국 프랑스 간의 전투 맞지요? 다 세포의 항쟁, 영국군의 진압으로 실패했지요. 벵골 분할령, 영국이 인도의 민족 운동을 분열시키기 위해 실시한 거 맞지요? 반영운동, 이슬람교도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했나 보네요. 5번이에요. 인도 국민의 반영운동은 계층, 종교를 넘어섰어요. 이슬람교도도 참여한 민족운동이랍니다. 지도의 이 국가의 민족운동인데요. 옳은 것은 이래요. 일단 가가 미얀마죠. 나는 치앙 타이 여기다 쓰고 하자. 그 다음에 다는 베트남. 그 다음에 라는 필리핀. 그 다음에 얘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네덜란드에 저항했어, 미얀마가? 헛소리죠? 그죠? 일단은, 이거는 네덜란드에, 이건 인도네시아여야 되죠? 인도네시아. 이슬람 동맹이 이슬람 문화 수호에 앞장섰어요. 이슬람 동맹 어디서 나와? 인도네시아 아니? 어딨어? 이슬람 동맹 나오는 거, 그죠? 인도네시아에. 그 다음에 판보이 쩌가 베트남 유신회를 조직했어? 맞나? 베트남? 판보이 쩌가 베트남 유신회, 그죠? 판보이 쩌가 베트남 유신회를 만들었어요. 맞아요. 답은 3번이네요. 답은 3번. 카르티니가 여성교육을 강조하면서 학교를 이거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필리핀이야? 카르티니 어디 말할 사람이야? 인도네시아 아님? 그죠? 카르티니 인도네시아 여학교 그죠? 학교잖아요. 그죠? 학교 만들었어. 여성 교육했어. 그죠? 이슬람교 인도네시아 카르티니. 일단 카르티니 여성교육 학교 만들었어, 여학교 만들었어. 이거는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 아기날도가 뭐
몸으로 한 사람이 악인 알도죠, 그죠? 악인 알도 몸으로 한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 그죠? 필리핀이에요. 필리핀 사람. 한번 다시 볼까? 머리로 한 사람 있고 악인 알도는 몸으로 떼운 사람이에요. 그죠? 호세 리살은 뭐예요? 이런 계몽운동, 독립운동 이렇게 머리로 했고요. 아기날도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무장투쟁을 했어요. 그죠? 필리핀 사람이에요. 호세리살, 아기날도. 일단은 카메라는